예로부터 인삼의 고장이라 불린 금산. 그런데 인삼값 대폭락으로 위기에 봉착했으니 망했어! 망했어! 이제 농사 어떡하죠? 신봤다! 쿠팡에서 매출이 대박일세! CPLB와 손잡고 기사 회생한 금산인삼 농가 이야기 한번 들어보실래요? 안녕하세요. 35년째 인삼을 재배하고 있는 금산인삼연구회장 이홍철입니다. 이 손가락만한 3만 뿌리를 얻으려면은 진짜 고생이랑 고생 다 해서 이 한 뿌리를 얻어 오죽하면은 심고 키우는 그 자체가 무형문화재로 지정됐겠어. 농가들끼리도 금산인삼연구회를 만들어서 명맥을 이어오고 있지요. 그런데 몇 해 전부터 기록적인 폭염, 폭우에다가 물가는 계속 오르는데 인삼 수확량은 많아지는 바람에 유례없는 인삼값 폭락 사태가 아휴. 대출받아도 농가졌는데 망했다 망했어. 헐값에 팔으라고 농사 짓는 사람들 다 죽었다 이제. 죽었어. 게다가 이 산골짜기의 노지에 청년들은 도시로 다 떠나고 그때 마침 쿠팡이 딱 우리 금산에 손을 내민 겁니다. 우리 농가 살려야죠. 인삼연구소의 기술력과 쿠팡의 컨설팅이 더해져 소비자 트렌드에 반영한 인삼 상품을 출시했더니 쿠팡으로 전국 팔도 고객 다 만날 수 있으니까 지역 농가에서 쿠팡 하지. 수시로 온라인 기획전에다가 지역 상생 지원까지 딱딱 해주니까 보양식 안 먹어도 든든혀. 우리 K인삼 좋은 거 온 세상 사람들한테 알려야지. 안 그려? 인삼 수출 가자! 우리 농가 살리는 쿠팡. 쿠팡에서 금산인삼 드시고 몸보신 하세요. 황희 부자야! 금산인삼과 쿠팡의 상생력